제가 연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 악기는 악기 이름이 톤차임이라고 해요. 톤차임. 그래서 제가 사인을 주는 대로, 알려주는 대로 연주를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오케스트라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이렇게 잡아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잡고 손목을 이용해서 그냥. 네. 자, 그래서 보면 빨강색, 노란색, 초록색, 파랑색, 검정색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빨간색 한번 해볼까요? 빨간색. 하나, 둘, 시작. 네. 자, 다음 파랑색. 하나, 둘, 시작. 그렇지. 우리 친구들, 이 할아버지가 가사를 읽어주면, 야, 나 이 가사가 마음에 들어요. 내가 물어볼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들이 있잖아요. 그래, 그래. 너희들이 있었지. 엄마, 아빠, 너희를 보며 힘낼게. 우리 행복은 우리들 함께 만들어 가야지요. 서로 도우며 격려하면서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아요. 엄마, 아빠, 너희에게 미안한 걸 바쁘다는 핑계를 대니까 엄마, 아빠, 미안해하지 마세요. 우린 알아요. 엄마, 아빠의 마음을. 우리 행복은 함께 만들어 가야지요. 가족이란 건 서로를 위해 아낌없이 사랑하면서 사는 것. 엄마, 아빠 힘을 내세요. 엄마, 아빠는 우리의 희망이에요. 이런 가사예요. 우리 친구들아, 어떤 가사가 마음에 들어요? 우리 친구들아, 어떤 가사가 마음에 들어? 생각할 기회를 줄게. 친구라, 어느 부분이 마음에 들어? 그래,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 생각해 줄게. 우리 친구는? 읽어봐. 그래, 한번 읽어봐.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아요라는 가사가 가장 마음에 든대요. 그래, 우리 예쁜 딸 바람답게 분명 행복한 가족 될 거야. 네. 자, 우리 친구는 어떤 가사가 마음에 들어요? 그런가요? 네. 그래, 좋아.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 어디가 마음에 들어? 가족이란 건 서로를 위해 아낌없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음에 든대요. 우리 친구 정말 아빠만 많이 아껴주겠다, 그치? 그래, 우리 친구, 자,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이거? 후회 없이 사랑해 놓으란 말이에요. 야, 우리 친구, 진짜 후회 없는 사랑을 할 것 같아. 네. 이제 사랑해요 우리 가족, 걱정 말아요 그대에 맞추어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우리 가족. 다시 한번 노래를 불러볼게요. 정말 코로나 때문에 애 어른 다 할 것 없이 너무나 많이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이 가사가 마음에 드십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정말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랑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게요. 새로운